로스타크 2022 로열 로더스. 이제 오늘 준비된 마지막 경기 전에 드릴 건데요. 공복과 신보넬라 퍼샷이 다시 만났습니다. 네, 이제 이걸 어떻게 공복팀이 복수를 하느냐. 네. 뭐 다시 펼쳐진 복수전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사실 아직까지도 신보넬라 퍼샷이 이런 단순 한 개씩의 원픽 조합에 대해서 받아칠 힘은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위쪽에서 바라본 느낌이긴 한데, 지금 바로 전 경기에서도 여러 가지 조합을 썼지만 이 단단한 원클래스 조합으로 이겨냈다는 건 이 팀이 아직까지도 포텐셜이 더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맞아요. 그게 과연 이번 최종전에서는 어떻게 터져줄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수들 만나보죠. 서로 카마인 서버 그 와중에 이제 임파에오 선수, 저는 실리언인데요. 저는 빼고 얘기하세요.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뭐 흑요길드, 위력길드, 서로가 카마인에서 누가 더 세냐, 아 이런 자존심 싸움도 걸려있는 대결입니다. 그렇죠. 그만큼 특히나 이제 이 외나무다리에서 최종전에서 만났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예, 공복팀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이 디스트로이어, 기공사, 임파이어, 임파이터 조합이 홀리나이트에 좀 견제를 많이 당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시 만났을 때 사실 뭐 클래스 자체는 바꿀 수 없습니다만은 전략을 어떻게 좀 변경을 하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거든요. 그렇죠. 뭐 선수들 입장에서는 한번 붙어봤으니까 예. 예, 거기에 대한 분명한 뭔가 판단이 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디스트로이어는 그대로, 그 다음에 인파 기공도 각자의 움직임들을 정말 너무 잘 보여줬었기 때문에 야, 이건 몰라요 또 최종전에서. 맞습니다. 이제 기공사가 아까 한번 병력장으로 바꿔주는 모습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거 굳이 병력장보다는 그냥 탄지공 가는 게 훨씬 딜이 좋더라. 네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상대하는 신보넬라 퍼샷 선수들도 같이 만나봐야죠. 아, 이 승자전에서 좀 아쉽게 예, 패하고 내려왔습니다. 다시 또 공복, 그때 오히려 한번 이겼던 상대니까 신보넬라 퍼샷 입장에서는 그게 더 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일단은 좀 앞선 이 경기를 조금 그 기억을 되살려보자면은 이 약속된 승리의 시간 이 홀리나이트 선수가 굉장히 상대의 디트를 마크를 잘해줬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우꾸꾸 이 건슬링어 선수가 생존을 잘하면서 딜을 우겨 잘 넣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려서 최종전 살아남아야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쉴드러 선수도 굉장히 잘 물리는 어떤 그 힘든 상황에서 굉장히 잘 버텨줬었거든요. 아, 신보넬라 퍼샷이 만약에 본인들이 좀 느린 조합이라서 상대가 빠른 조합일 때 조금 힘들어요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상대가 그렇다고 해서 아주 막 극강으로 빠르면 또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견제를 먼저 받게 된 게 임파이터 쪽이라서 네. 임파에오 선수가 들어가는 척하면서 한번 상대의 스킬들을 빼내는 그런 운영도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네. 다시 만났을 때 이번 결과는 어떨지 스킬 확인해 볼까요? 찍찍 선수가 역시나 제가 아까 예상했던 네. 탄지공을 다시 한번 찍었네요. 예 채용을 한 모습이고, 예, 선물진기 쪽은 아예 그냥 근접에 대한 방어 대책으로 대세기 때문에 그대로 들고 가는 모습 또한 보여줍니다. 네, 선물진기 같은 경우에도 선수들 입장에서는 뭐 쓰는 선수가 있고 아닌 선수가 있고 약간의 그렇죠? 차이가 좀 있기는 합니다만. 뭐 소멸파로 뭐 적군을 이제 견제하기도 하고, 그렇죠. 네, 아니면은 또 이 강인함이 필요한 상황에서 또 바꾸기도 하고요. 보통 소멸파를 조금 더 많이 드는 것 같기도 그렇죠, 합니다만. 그렇죠. 네, 신보넬라 퍼샷. 네, 역시 이제 홀리나이트 또 이제. 어로드까지. 네, 아까 홀리나이트는 신의 율법과 질주배기를 선택할 수 있다라는 특포를 보여줬기 때문에 네. 이게 계속 이번 경기에서도 어떻게 바뀔지. 근데 이제 기동전에 있어서의 부담감인데 상대가 꽤나 느린 팀이란 말이죠. 그래서 신의 율법으로 컨트롤하는 싸움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네, 율법 분도 예, 다 들고 들어왔습니다. 오! 신보넬라 포샷 이거 시작하면서 이렇게 뭔가 팀의 분위기도 만들어지고 예. 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네, 파이팅이 이렇게 넘치게 또 들어가면 초반에 이제 기세라는 거에서 좀 이기고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게 저쪽에서 여기 얘기하는 거 아마 들릴 거예요. 그럼요. 일부러 저렇게 더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일부러 더 막 기세. 아, 그럼요. 근데 이게 아까 공복팀이 아무 말 없이 보여주는 그 1.5리터 예. 예, 한 경기만에 이미 반 넘게 소진됐거든요. 아, 이미 없는 거 아니에요? 다 먹은 거 아니에요? 될 것 아마 제 생각에는 리필됐을 겁니다. 예, 꼭 그래야 되는데. 네. 아, 이제 최종전입니다. 최종전의 첫 번째 세트 준비됐고요. 경기 갑니다. 아까 홀리나이트를 물었을 때 아, 이거 생각보다 잡히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우쿠쿠를 바라보게 된다면 아까처럼 우쿠쿠 생존왕 모드 돌입하거든요. 네. 내공 방출을 통한 기공 사이의 이런 움직임들도 자 신경을 써야 되겠고 야옹돌이 라이플 하나 중도 홀리나이트 바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스스로 들어가서 스킬을 자기한테 빼게 만들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마스이터 휘둘러줍니다. 아 이거 찍찍 선수가 신성검 맞았죠? 신성검까지 돌고 이제 일반 스킬들을 다시 채우기 위해서 뒤에 잠시 빠질 뿐이에요. 덕분에 체력이 살짝 깎였고요. 네. 그리고 이파요 선수가 지금 오 그들만의 싸움 이상하네요. 빠져나갔죠. 네. 선수. 임파이어 선수가 어느새부턴가 저 오른쪽 구석으로 밀어넣는 거 지금 반대로잖아요. 선물 예. 자 그리고 여기 네. 지금 연한 파신권 죽음의 성공까지 와! 죽음의 성공! 컨트롤! 예. 오 이거 지금 좋은데요? 극성과 성광 각성기까지 씁니다. 그래도 각성기를 쓴 거에 비해서는 예. 차려! 어, 이게 결국! 아, 아 이게 먼저 잡혔네요. 바로 그 타이밍은 아니지만 그 다음에 그쵸? 킬로 연결은 됐어요. 심판의 창! 이거 네, 우리도 찍찍 선수 들어가자. 네. 자 근데 이렇게 되면 찍찍 선수가 조금만 버텨주면서 점수 만들면 되거든요. 실드러랑 덱스그라비티! 네. 자 홀리나이트 각성기 쓰면서 이거 턴 뺏어오려는 거죠? 근데 어쨌든 비트가 이렇게 볼텍스 그라비티를 쓰면요 상대 입장에서는 공속이 계속 감소돼서 약간 답답할 수 있거든요. 그쵸. 그런 의미로 일단은 같이 맞춰서 써준 모습이고요. 네. 그래서 교환. 교환까지 오! 네. 약속된 승리의 시간. 아 근데 이 체력일 때가 사실 홀리나이트에게는 가장 가기 싫은 상황이에요. 맞아요. 아, 그래서 일단 살짝 뒤쪽으로 빠져줍니다. 아, 아이디가 기니까 부르기가 어려워요. 네. 약속선수. 약속선수. 뭔가 좀 어감이 또 안 사네. 아, 그러니까요. 약속된 승리의 시간 얘기하다가 끝나요, 경기. 네. 아. 자, 그래서. 자, 빅 스매시. 이거 빠져나오기에는 괜찮은데. 이거 축복 타이밍이라, 축복 타이밍이라. 한번 딱 이번에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이거 홀라 한번. 아 근데 인파한테 밀렸어요 지금. 네. 1대1구도 났고 여기에서 끌어와서 이거 콤보 캐논! 하지만 본인 체력이 더 없다는 거! 이거 일단 체력 상황에서 가죠! 아 이거 우쿠쿠 선수가 일단 잘 버텨줘야 돼요. 오! 네? 건슬이 각성기를 쓰기는 했는데요 덕분에 상대 체력들을 많이 빼놨습니다. 아 방금 그냥 프리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건슬 입장에서 최적이었죠. 예. 네 우쿠쿠 기절. 아 평타. 그러니까 일단 이거 일단은 어쨌든 예. 파괴력은 있어요. 그렇죠. 지금 투다운 뺏으려고 일부러 다친 것 같은데요. 아 결국에는 일단은 댐감 쪽에서 확실히 좀 차이가 나네요. 데미지 이 체력 부분에서. 자. 일단은 야, 일단 오지 마봐 하는 느낌이었는데. 예. 시간을 벌기 위해서. 네 열애 신장. 그래도 지금 컨트롤이 좋았던 게 아래에서 정의 집행 쓰고 있었던 게 아래쪽으로 스페이스 빠지면 그거 끄려고 했던 거거든요. 네. 그 위치 예측은 잘해서 위로 잘 빠졌습니다. 아, 이거 흘러나 계속 여기저기 다 봐주고 있으면 약속할까 승리할까 네. 시간할까. 예, 아무튼 다 되는. 다 되는. 예, 선수. 네, 그리고 모코코 선수도 그 퇴로에 몰렸을 때 오히려 워로드 쪽으로 들어가면서 지금 살아나온 모습이었거든요. 네. 예, 지금 무빙 좋아요. 자 여기 우쿠쿠 잡으면 영업하시고 나는 잡았어요. 근데 디트는 잡고 네. 빠져요? 이거 자 이거 오히려 잡으려다가 체력 많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 그래서 한턴트는 일단은 뒤에 빠져 있는 게 아직 쿨이 지금 많이 돌고 있어요. 네. 아니 하지만 지금 디트가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먹잇감이죠. 네. 자 그래서 올라오려고 했는데 자 추가 시간까지는 왔고요. 예? 오히려 우쿠쿠 이거 묶이면 이상해져요. 그리고 이거 약속된 승리의 시간. 이거 잡힐 것 같군요. 잡힐 것 같군요. 그쵸. 얼마? 여기까지 버티고. 버텨. 정리됐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10초만 신보달라 포샷이 버티면 되는 거라서. 아 이제 홀라 스킬로 다 버티죠. 이 정도 시간은. 정리 집행 있어서 이거 무조건 버텨요. 맞아요. 오히려 키를 하나 더 가져가는 신보날라 포샷이 첫 번째 세트를 잡습니다. 이거 약간 아쉬운 게 차라리 디트가 좀 더 빨리 잡히고 그리고 나서 컨디션 좋게 그게 낫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잘 버텼는데
끝까지 버틸 수는 없잖아요. 맞죠. 이게 한계가 있고 스킬이 다 빠지고 나면 결국 그게 뭐 방어막을 받을 수도 없고 받는 데미지를 감소시킬 수도 없으니까 마지막 그 그래비티가 나온 순간 그 사이클이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그 3대3 3매전에서는요 어느 타이밍에 어떻게 죽어주느냐 이것도 전략을 잘 세워야 돼요 선수들이.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리스폰이 꼬인다 이런 이야기도 이제 언급을 드리는 네. 이유가 그런 부분에서 3대3으로 싸워야 되는데 괜히 체력이 없는 상태로 있다가 3대3 싸우려고 했는데 하나 죽고 3대2 되고 이런 상황이 또 반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이 공복팀 입장에서도 아 티트를 뭔가 먼저 내놓기에도 좀 아슬아슬하긴 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좀 그 부분에서 좀 판단하는 데 있어서 버텼다가 홀리나이트랑 같이 좀 교환을 하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잘 되지 않았었죠. 네. 물론 분명히 선수들 입장에서는 나름 세워놓은 계획들이 있었을 거예요. 저희야 그냥 멀리서 보니까 이건 어땠을까라고 그냥 뭐 생각하는 거지. 그렇죠. 예, 정답은 사실은 뭐 선수들이 갖고 있습니다. 웃고. 아. 항상 이 팀은 건슬링어로 희비가 교차가 되는데 네. 지금은 사실 너무 저희가 보는 쪽에서 딜이 계속 나왔어요. 이 라이프 스탠스가 견제용으로 쓰인다기보다 투다운을 얻어낸 이후에 신호가 왔을 때 확정타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면 스파이럴 플랜 깔고 퍼펙트샷, 포커스샷 이런 것들이 여유로워지면 확실히 건슬 입장에서는 데미지를 더 쏟아부을 수 있고요. 그렇죠. 네, 그러면 뭐 건슬 입장에서는 프리딜 구도가 나오는 형태인 거고 그렇지 않고 만약에 건슬을 물려는 그런 경우에서는 오히려 홀리나이트가 디트를 붙는다든지 하를 붙는다든지 묶어서 딜을 넣어주는 이런 형태를 보여줄 수 있겠죠. 아 여기에서 극상마선과 아 저 시작 구도에서 더 큰 킬 포인트가 나왔다면 저 포인트에서 기공사가 아마 POG 감의 엄청난 킬을 따냈을 건데 아 저기에서 약간 애매하지 않았나 그 데미지가 이런 의문이 드는 시점이었거든요. 야, 완벽하게 잘 입구에 들어간 건 아니었다. 네.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버티면서 워로드가 한 명 묶었는데 거의 대작적 여기서도 뭐 백성기 건슬링은 잘 들어갔었죠. 2인으로 이제 맞춰주면서 건슬 박성기 대기경 후배단원을 위해서 판도가 확확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사실 저희가 이제 쓰는 경우에는 그 아슬아슬한 그 사이로 막 빗나가는 네, 그런 경우도 있는데 선수들이 이렇게 뭐 민수 탄환이라든가 빙결 수류탄 이후에 뭐 연계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제대로 넣어주다 보니까 폭발하는 데미지까지 같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디트 잡히는 요 타이밍이었는데요. 보통 선수들이 그래서 선수들의 콜을 들어보면 나 잡힐게 라고 예, 얘기를 해요. 그렇죠. 빨리 잡혀서 같이 합류를 한다거나 뭐 이런 아이가 선수들이 그런 것까지도 작전을 세운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대로 갑니다 공고. 저 변경 없이 지금 가주는 모습이죠. 공복팀 같은 경우에도 이거 사실 뭐 트포를 변경해서 할 수 있는 뭐 그런 그 정도의 이제 이 그 데미지 감소를 뭐 뚫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결국에는 본인들의 운영으로 좀 극복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부모 선수가 니머리 선수가 결국에는 상대를 스킬을 최대한 잘 빼면서 퇴로를 막아줘야 되는데 이게 사실 말이 쉽지. 맞아요. 모든 걸 다 하라는 거거든요. 신분을레 포샷. 아 역시 오늘 지금 최다 경기를 맞이한 양 팀이기 때문에 예. 그동안 해왔던 것 중에 뭐가 제일 자신이 있냐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게 정답입니다 이게 제일 안정적이고 승률이 좋았습니다 라는 그 팀콜이 양쪽에서 정확하게 일치하는 이게 이심전심이네요. 길드도 같고 한 명은 다르지만 맞아요. 저는 네. 양 팀에서 부셨던 니머리 선수였고요. 그 다음에 약속된 승리의 시간 야, 이 두 선수는 뭐라고요? 디머리 선수요? 부모 선수. 부모 선수. 원래 이제 커뮤니티에서 그렇게 이제 언급을 하는데 뭔가 또 줄여서 이야기하는 것도 그래서 선수 디머리 선수라고 할까요? 약속 선수요? 약 줄여서 예. 난리가 났네요. 두 글자로 줄일지 세 글자로 줄일지. 각자 부르고 싶은 대로 불러 그럼. 자 이제 마지막. 이 될 수도 있는 경기죠. 약승시라고 하라고요? 지금 채팅창 보니까 약승시. 아 이게 좀 더 있네요. 네 감사합니다. 역시 채팅창이랑 함께하니까 즐겁네요. 약간 정말... 입이 좀 쉬워질 뻔했네요. 혹시 어지러우신가요? 저는 좀 힘드네요. 좀 쉬운 걸로 지어요, 여러분. 저희 좀 살려주세요. 경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저돌 쪽으로 이제 들어가 주는 게 결국에는 이 건슬링어의 이 딜로스를 만들기 위함이죠. 그래서 그렇죠. 지금 대구동. 근데 이거 워로드가 붙었기 때문에 의외로 우쿠쿠 선수가 꽤 안심한 모습이었어요. 지금은 케어가 바로 케어가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워로드가 이렇게 또 보고 있을 때는 넬라나 이런 것들로 케어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버스타키는 들어가요. 대신에 지금 스킬이 한 4-5개 빠져있기 때문에 워로드도 잠시만 대기하자. 네. 콜이 나올 수 있죠. 신보넬라 포샷 입장에서는 각성기를 초반에 조금 빨리 쓰면서 상대 체력들을 깎았습니다. 건슬동! 임파에오 선수를 확실하게 지금 잡아주기 위한 거였던 것 같은데 결정은 문제였죠. 예예. 완벽하게 본인들이 원하는 만큼 각성기가 제대로 예쁘진 않았죠? 그쵸. 네, 그래서 이제 결국 그 부분을 좀 메우기 위해서는 자 임파요 선수가 이 건슬링어의 딜러스를 계속해서 만들어주면서 킬까지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네. 디저! 근데 지금 사선에 들어갔어요. 골텍스 타이밍이에요. 골텍스 타이밍이에요. 쫓아갑니다. 끝났네요. 이 타이밍을 좀 이렇게 허무하게 보내면은 공복 입장에서는 아쉽게 됐어요. 그렇죠. 체력도 그렇고. 파이오 선수는 이제 홀리나이트가 1대1 담당하면 되는 거라 도망가다가 이제 물기엔만 보고 있거든요. 대신에 죽음의 성공. 역시 핸드건. 일단 판정성 굉장히 잘 만들었거든요. 네. 죽음의 성공 한방. 뒤쪽에 단지공으로. 자. 이 정도면 임파이어 선수 해준 거 다 해준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실드로도 위험합니다. 임파 기공에 서로 간의 합작품이 좋았고요. 선물 주기. 그거 이제 임파이어 선수 나 퇴근 잠시. 자 여기서 같이 넣으면서. 만큼 버텨줬어요. 이건 그냥 다녀오겠습니다. 예예. 예. 교환. 자, 이 타이밍에 약간 그냥 턴을 빼는 것도 나아 보이거든요. 자. 승리 시간 체력이 없죠. 이거 우쿠쿠 약간 갈련인데 그래도 스킬들이 많이 남아있어. 홀라 왔어요. 보호 막 들어갔고요. 탄지공 선물 딩기. 흡철장 다 썼어요. 여기다가 있는 거 다 투자했는데 다 썼어요. 이 정도면 공복 진짜 지금 기공자 무조건 잡겠다였는데 그래도 워로드라서 워로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뭐 잡지 못하더라도 이 정도의 체력 계산이 교환하자나라는 이제 계산이 있었고요. 맞아요. 네. 자 여기에서 좀 스톱을 굴리겠다라는 거죠. 임파는 이제 빠져도 되죠. 뒤에 합류하거든요. 한 턴 걸었다가 이제 리스폰 기다리고 나서 기다렸어요. 이건 오지 말라는 거였고 승리 시간이 맞아줬습니다. 각성기 용암. 추가타 지금 축복이 이제 들어가서 댐감이 들어갔죠. 예. 데미크러쉬까지는 가능 구도가 나왔거든요. 그래도 지금 자 위쪽에 찍찍한 댐만. 기공사 지금 찍찍 선수가 안에 다시 한번 볼텍스 그래비티 타이밍이에요. 적은 체력으로 시간 진짜 많이 끌었거든요. 난 이제 못 버텨. 예. 찍찍은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 위쪽에 임파 후쿠가 이러면 마지막 딜 예. 시간이 30초 아래 충분히 쫓아갈 수 있는 신보넬라 퍼샷. 근데 실드러가 이거 크죠. 그래도 시간이 이게 체력 차이가 다운 한 번 뺐어요. 임파에오 선수가 제거가 돼도 나머지를 제거하지 못하면 이거 불 쪽으로 들어오면서 그래서 뒤쪽으로 빠져있는 거죠. 후쿠가 쫓아와는 왔습니다. 하나 더 잡아야 되거든요. 하지만 체력이 4초 공복이! 찍찍! 잡았어요! 실드러! 아니 이런 싸움 다시 몰라요! 마지막 희망의 신호탄이죠! 그쵸, 이 정도 체력이면은 충분히 역전할 수 있거든요. 네. 점핑으로 가서 붙어야 돼요. 자 일단 턴은 빠졌습니다만 이러면 우쿠쿠가 정말 잘 살아남아줘야 되고요. 그쵸. 시사형이 빠졌고 갈골 빼고 기공장! 이야 건슬이 결국 못 버티고 하지만 이게 기트라서 기트는 쉽지 않습니다. 공복이 잡습니다. 승부 이대로 끝내지 않는 공복. 역시 공복엔 꽉 채워야 된다고 오늘 마지막 경기까지 그냥 꽉 채워가네요. 진짜 오늘 모든 경기가 풀세트 아니에요? 네. 그죠? 네. 이게 진짜 그 순간순간 그리고 또 아슬아슬하게 막 스코어 하나로 이렇게 경기를 막 뒤집고 이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이제 특히나
5대6 동점까지 만드는 이 상황까지는 정말 잘 만들었어요. 신부 포커싱이. 네. 그래서 우쿠쿠 선수가 체력에 빠져 있었고 당연히 본인에게 포커싱이 될 거라는 걸 알았는데 그거 주고 나서도 야 부셨다 니머리 선수는 네. 뒤틀어서 이거는 뭐 답이 안 나오죠. 그렇죠. 뭐 버티는 것도 그렇고 누군가를 물어야 되는지 고민해 그런 상황에 뭐 망설이지 않고 이쪽에 반대 포커싱을 하면서 의외의 딜이 갑자기 폭발했거든요. 네. 아니 그래도 심보날라 퍼샷은 더 일찍 질 수도 있었는데 그걸 또 그 극적인 타이밍에 동점을 만드네요. 그렇죠.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 경기 끝났다라고 약간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순간 그 찰나의 순간에 와 키를 만들어내면서 심보날라 퍼샷 입장에서도 물론 졌지만 네, 굉장히 명경기를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볼까요? 역시나 우쿠쿠 선수의 데미지. 뭐 본인이 많이 받기도 했지만 어차피 건슬이고 예. 지금 데미지 많이 받을 친구가 뭐 본인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고 받고 정말 탑 오브 탑인데 예. 아 우쿠쿠 선수가 그만큼 지금 임파이어 선수한테 견제도 많이 지금 받고 있죠. 같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임파이어 그렇죠. 선수도 그래서 받은 데미지가 장난이 아니에요. 네. 근데 우쿠쿠 선수가 이렇게 본인이 많이 맞으면서도 물리면서도 데미지를 이렇게 넣었다. 그만큼 열심히 일했단 얘기예요. 저 뭐 잘하는 딜러란 얘기죠. 그렇죠. 이게 사실 도망만 다니면 딜러스 나기 마련인데 네, 그런 부분에서 딜까지 잘 넣어주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특히나 이번 세트에서는 양팀 선수들이 골고리를 피해주는 킹킹 싸움이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네. 우쿠쿠 선수에게 딜이 집중되는 그런 모습이었고 정말 기본이 여러 가지 바닥에 띄울 수 있는 방금 철장, 선물 준비 이런 것들 다 깔아주면서 야 그리고 여기서 이게 상대 체력을 좀 빼는 용도로 비상하신가 쓰여졌고요. 타이밍에 사실 이런 전개 전에 제거가 될 수 있었는데 바로 전에 열애신장으로 상대를 밀어내는 모습이 나오면서 그 시간을 좀 벌었거든요. 여기서도 쉴드로 선수가 지키는 모습이었고 이 타이밍까지만 해도 경기 끝났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이거를 박성기와 함께 포커싱으로 네. 찍찍을 정말 그냥 찍 옆에 찍찍 선수 그 리액션이 잠깐 손만 나왔던 것 같은데 느껴져요. 예. 가급함이 손만 보였는데 온몸이 움직인 걸 느꼈습니다. 이 마지막에 정말 동점됐을 때는 선수들이 이제 불안하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결국 그래도 공복팀 쫓아갑니다. 볼까요? 네, 역시 변화 없이 여기서의 뭐 변화라고 하면 기공사가 탄지공 대신에 병력장을 들까인데 예. 그냥 그대로 탄지공을 그렇죠. 들고 가죠. 아마 병력장 채용의 이유는 실험을 해보면서 그 탄지공급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찾아본 것 같은데 결국은 가장 지금 인기 있는 콤보 아니겠습니까? 기공장 다음에 이어진 열애신장과 탄지공 콤보들. 근데 사실 병력장을 쓴다고 해도 상대가 워로드 홀라 뭐 이런 친구들 버티는데 거기에 뭐 동결을 건다는 게 큰 의미가 없다 보니까 탄지공을 가져가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아마 뭐 건슬리어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상황이 나온다면은 이제 한 번에 이제 뭐 녹이겠다라는 이제 뭐 포커스가 됐을 때 이런 생각으로 일단은 넣어둔 것 같은데 네, 결국은 이제 탄지공이 더 안정감 있죠. 예, 신보넬라 퍼샷도 역시나 그대로 들고 갑니다. 아 재밌어졌어요. 예. 지금 오늘 두 번 싸우는 건데 첫 번째 싸웠을 때는 신보넬라 퍼샷이 공복을 잡고 승자전으로 갔고요. 하지만 승부는 다시 또 진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오늘은 뭐 아르카나도 나오고 이게 기공사 원핏도 나오고 디스트로이어까지 나오다 보니까 네. 센칭이 갈렸어요. 그러니까 전략적인 픽으로 지금이 대세를 만들어가느냐 아니면 낭만적인 나이 장인 픽이냐 이런 팬분들의 의견도 정말 재미있게 갈리는 게 바로 오늘의 시조 로얄 로저스거든요. 맞습니다. 아 지난주에는 나오지 않았던 친구들도 또 나오면서 예, 경기 양상은 더 재밌어지고 있는데요. 과연 오늘 두 번 싸워서 이번에 공복의 복수가 될지 아니면 신보넬라 포샷이 다시 한번 디레는 우리한테 안 돼! 라고 얘기해줄지 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세트입니다. 아 이게 아까와는 그 복수의 스케일이 다르거든요. 네. 또 올라가냐 마냐가 박성기 쓴 거 아닌가요 지금? 실수로. 아, 지금 얘 픽이 꺼져 있어요. 부산단 이원 선수. 예.
그죠? 굉장히 아, 실수로 나온 거죠? 그가 그냥 저희 못 봤거든요. 예, 아, 약간의 문 닫혀 있을 때 안쪽에서 쿵쾅쿵쾅 하더라고요. 아, 이게 약간 그 미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건 실수죠. 아니 근데 아 이거는 그냥 먼저 그냥 써서 네네 아, 가려고 생각을 한 건가요? 네, 근데 뭐 그만큼 이제 아쉬운 부분들을 사실 이렇게 빠지는 순간에도 먼저 빠졌다 해도 이긴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보통 아덴 채우기 위해서 쓰는 경우들도 예. 아, 예, 그런 가능성까지 예, 예, 생각해봐야 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은 철장 선물 진기 깔아놓고 어? 이동. 야! 지금 그 티트가 너무 잘 몰아 들어갔거든요. 헤비 크로시까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런 부분에서 좀 아이덴티티를 좀 빠르게 끌어오면서 예, 초반 주도권을 잡겠다라는 생각이 어느 정도 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디트가 어쨌든 코어를 많이 쌓고 그러면서 나머지 딜을 예, 이렇게 보텍스 그래비티 중요한 상황에서 예, 이런 걸 쓸 수 있게 하긴 이만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요. 아, 자, 이러면 자, 공속이 계속 빨라지고 잠깐만요. 이거 이 디틀한테 나머지 다 맞으면 약속 시간 체력 빠졌습니다. 잡아요. 자, 이후에 각성기. 와, 지금 이건배문이 너무 좋죠. 용파에오가 위에서 꾹꾹을 봐주고 있고요. 심판의 장. 근데 스코어는 그래도 공복팀이 하나 앞서 있는 상황인데 체력들이 많이 빠져있다는 게 좀 아쉽죠? 자, 그래서 일단은 부모 선수도 뭐 기상기까지 쓰면서 예, 기상기도 둘 다 빠진 모습이고요. 네. 지금 조금 근접하기 위한 한번 자 이거 잡으면 투 다운이거든요. 자, 그래서 인듀어까지 와 버텨야 된다. 이거 쓰러지면은 내가 좀 잡는 게 아니라 지금 윈파이오 등등이 다 위험하다. 그렇죠. 그래서 윈파이오 선수를 지금 위쪽에서 잡았죠. 버티는 거예요 이거. 어서 이거 버티고 나왔을 때 그렇죠. 이런 합류각이 지금 나선의 추적자 딱 깔아놓고요. 이후에 꾸꾸 선수가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뭐 대재앙으로 딜을 연계해 주는 것도 좋았고 축복 타이밍도 굉장히 좋았죠. 여기 혼자 예, 빠져나갑니다. 약간 드리블하려고 오? 아 지금 다 들어간 것 같진 않거든요. 네네네. 버스트 게임을 쓰기는 했어요. 아, 그러니까 이거 홀리나이트 다른 결단이거든요. 근데 체력을 이거 지금 중단상고 네. 3단계예요. 찍찍 선수가 지금 3단계 타이밍에 근데 아무것도 못하면 예. 안 되거든요. 이게 기공과 본인이 약간... 물리겠는데요. 선물찍이 쓰고 빠져요. 지금 운기 조식. 일단은 이것만 봐도 신보넬라 퍼샷 입장에서는 지금 의도한 대로 갔다라고 할 수 있죠. 맞아요. 성기로 정리하죠. 역시나 체력이 빠져있던 찍찍을 놔둘 리가 없었습니다. 야 이제 이거 찍찍 선수가 다시 나왔을 때 부서다니 머리 선수가 한번 점핑 스매시 들어가서 붙고 각성기 연기 이거 무조건 들어가야 되거든요. 주 버프 발동됐습니다. 아니면 이제 우쿠쿠 붙고서 1대1 각성기 과연 실드랑 우쿠쿠를 둘을 다 잡아내면서 동점을 만들 수 있을지. 아, 오막 타이밍도 네, 네 우쿠쿠 안쪽으로 교환합니다. 자 그리고 그리고 실드랑도 같이 택겼어요. 4대4 자 이러면은 지금 홀리나이트 대신 디트가 약등치는 약등치 그리고 디트는 독가스 타이밍. 자 홀리나이트 버티나요? 홀라가 와 디트가 디트가 다 빠졌거든요. 네. 시간이 없어요. 누가 잡냐. 아~ 홀라 잡혔고 디트는 디트는 썼어요 지금. 예, 디트를 버티나요? 아 아직 남은 시간 20초. 이제 불쪽이나 구석으로 몰고 가면 한 번의 승산은 있습니다만 네 맞아요. 지금 기공도 체력이 없어서요. 불러가요. 거기 우쿠쿠 기다리고 있어요. 혼자 오히려 위험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아, 혼자는 이거 위험하니까. 오천사천 동점 만들어냈고요. 이파 와! 시코날라 포샷. 무섭다. 시간이 다 됐는데 마지막에 쏟아부은 딜이 결국 본인들을 8강으로 진출시켜줍니다. 이게 마지막에 결국에는. 팀적인 케어를 하기 위해서 불안하니까 예, 이 디트를 좀 보호하기 위해서 임파이어 선수도 근처에서 뭔가 스킬을 끊어주기 위해서 있다 보니까 결국 같이 캐치됐거든요. 네. 이런 걸 두고 이제 같이 잡혀왔다고 하는데 아 디스트로이어 입장에서는 아 차라리 이게 혼자 고립되고 뒤에서 다른 선수들을 물라는 오더를 생각해 봄직도 했습니다만 그런데 그게 되지 못하면서 자 신보넬라 파샷 오늘
공복팀을 상대로 두 번이나 승리를 가져갑니다. 네, 그렇죠. 결국 신보넬라 퍼샤 팀은 공복팀을 이제 두 번이나 잡아내면서 어쨌든 8강에 지금 오른 상황이고, 네. 예, 결국은 이제 전략적으로 어느 정도 이 디스트로이어에 대한 뭔가 뱀감, 예, 홀리나이트의 뱀감, 예, 이런 것들을 좀 전략적으로 잘 수용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워로드 선수도 진짜 그 순간순간에서 상대가 들어오는 것들을 저지하기 위해서 판정 싸움을 버텨주고, 예, 그리고 갈고리로 끌어오면서 아군 딜러를 좀 잘 이렇게 풀어주는, 네, 이런 모습들이 나왔었는데 정말 팀 합이 좋았습니다. 야, 공복 입장에서는 진짜 너무 마지막까지 아쉬웠을 것 같아. 이거는 네. 근데 정말 그 뭐 어떤 팀이 더 위에 있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 드리기에는 너무 경기 자체가 아슬아슬했어요. 모든 경기가 한 세트 차이였다는 건 한 네. 번씩은 이겨본 경험이 있다는 거고, 그 한 번씩 이겼다는 건 그들의 작전이 성공적이었냐 아니었냐 뭐 그 정도 차이지. 그래서 오늘 선수들의 기량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황금 밸런스. 예. 아, 볼까요? 아, 확실히 기공 찍찍 선수가 포커싱이 또 많이 되기도 했었고 큰 차이는 아니에요. 근데 예. 솔직히 그렇죠. 일단 뭐 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공복팀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이제 셋 다 어느 정도 이제 같이 넣어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찍찍 선수가 이번에는 금강 성공 3단계 타이밍에 네. 홀리나이트의 각성기가 너무 잘 막아줬어요. 사실은 그 뭐 기공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 금강 성공 타이밍을 최대한 좀 잘 살려야지 되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디트도 마찬가지고 기공도 마찬가지고 본인들이 좀 확실하게 살려야 되는 타이밍, 그 타이밍에는 팀 합이 딱 맞아줘야 되고 이득을 봐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네, 아까와 비슷한 그림이 그래서 나왔는데 합으로 누굴 잡자 이 콜의 집중도는 진짜 좋았는데, 하필이면 그 묶어야 되는 대상이 처음에 홀리나이트였던 바람에 그 마지막 순간 그러다 보니까 우쿠쿠가 너무 풀려서 네. 반대로 디스트로이어가 물려버리고 통합딜로 더블킬이 연계가 되는 그런 그림, 그리고 모든 팀원들이 잘했다라고 이번 포상을 내릴 수 있는 골고루 딜. 원래 누군가가 물리면 10만 딜에서 끝나기도 하는데 말이죠. 네. 아, 이렇게 해서 신보넬라 퍼샷이 결국 마지막 한 장 남은 티켓을 가져갑니다. 그런 부분에 좀 어느 정도 이제 주도권을 아이디까지 좀 사용을 하면서 가져오는 데까지는 성공할 뻔했었거든요. 네. 하지만 그 이후에 그래서 중간중간 신성범이라든지 이렇게 약속된 3분의 시간 선수가 잘 버티게 또 만들어주기는 합니다. 아, 저렇게 방금 묶였을 때 갑자기 게이트 들어와서 폭딜을 날리고 사라지는 이 우쿠쿠 선수의 플레이도 지금 정말 일품이었죠. 아, 마지막 버스트 캐던 쓰면서 상대 잡아내는 모습도 진짜 좋았는데요. 신보넬라 퍼샷. 이 팀은 마지막까지 성기를 아껴놨다가 코라는 그 집중도와 인내심이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그 마지막 10초 남았을 때의 뭐 인파의 피니쉬라든가 이 동점을 만들고 추격하는 힘이 계속해서 이어지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이 팀이 분명히 그 마지막 직전까지는 이겼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냈거든요. 여기서 네, 동점까지 결국 또 만들어내고 그걸 또 신보넬라 포샷이 한 점 리드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와, 집중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아, 그래서 뭐 신보넬라 포샷에서는 진짜 어떤 선수가 좀 뭔가 POG를 받더라도 충분히 그 합적으로 잘 맞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혀 예상이 안 돼요. 그렇죠. 와. 네, 뭐 아쉬드러. 쉬드러. 쉬드러. 워로드. 네. 이게 확실히 팀을 좀 케어하고 예, 네, 그리고 센터의 이 지역 쪽에서 상대를 저지하는 이런 역할을 굉장히 또 실드러 선수가 잘 해줬다는 생각이 들고 네. 각성기 타이밍이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확실히 앞서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이 선수의 아이디를 진짜 잘 지었다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예. 굉장히 그 워로드만의 단단함 있잖아요. 예, 실드러. 진짜 그 실드를 들고 플레이하는데 그 뭐 니건 일치라고 할까요? 이거 네. 닉네임과 그 플레이 스타일이 하나가 되는 모습, 그리고 그 팀원만 생각하는 그 느낌이 너무 좋았습니다. 아, 워로드는 이번 메타에서 확실히 빠질 수 없는 캐릭이죠. 쉴드러의 주요 장면 다시 봅니다.
아, 이 버스트 캐논을 쓰기 위해 열어준 다른 선수들의 싸움 타이밍이나 뭐 기절 타이밍도 큰 기여를 했고, 그리고 스스로 해결해야 될 때는 이제 배시나 뭐 이렇게 활용을 해줄 수 있고요. 카스로 심리전을 걸 수도 있고. 기본적인 넬라를 두르면서 팀원들을 또 이렇게 케어해주는 이런 모습들 뿐만이 아니라 진짜 말씀하신 배시 같은 경우에는 뭐 공격력, 상대 또 방어력까지 낮출 수 있잖아요. 그쵸. 뭐 여러 가지의, 그러니까 워러드는 정말 딜포터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 우리 딜러나 딜러를 이제 물러왔을 때 그 판정승을 좀 따내고, 네. 그리고 딜까지 같이 넣어주는 그런 역할을 좀 맡아주고 있고요. 네, 결과적으로는 이 쉴드러 선수의 이런 부분들이 잘 적용을 했기 때문에 딜러의 이 딜이 프리딥이 나올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보통 그냥 아예 다 딜러들로만 구성을 하는 경우보다는 지난주에 보셨습니다만 서포터들을 훌라라든지 바드라든지 이렇게 같이 기용을 하는데 그러지 않았을 때 주로 많이 또 워로드를 쓸 수밖에 없죠. 자, 워로드로 플레이했던 신보넬라 퍼샷에 쉴드러 선수가 지금 연결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전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승리 축하드립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솔직히 마지막까지도 쉽게 이긴 건 아닌 것 같은데 선수들이 느끼기엔 어떻습니까? 사실 흑요팀, 공복팀이랑 다시 붙으면서 저희가 경기를 다시 보면서 아, 저기도 다시 붙으면은 장담할 수 없겠다라고 팀 내부적으로 얘기가 나왔고, 네. 그러면서 좀 긴장을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잘 풀려서 굉장히 기분이 좋고요. 예. 저희가 연습했던 대로 잘 나아가지고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복팀과 다시 만났을 때 우리가 어느 부분에 포커스를 좀 두고 좀 공략을 해야겠다라고 선수들이 얘기를 했나요? 인파에오 선수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원거리 딜러를 묶는 역할을 많이 잘 수행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저희도 원거리 딜러가 혼자 건슬링어가 있다 보니까 그 건슬링어의 딜각을 만들어주면서 최대한 케어를 해야겠다, 그런 식의 콜이 나와가지고 네, 콜대로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희는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봤는데 선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신보넬라 퍼샷, 예, 이제 그러면은 카마인 서버에서 예, 뭐 그 서열 정리는 끝난 건가요? 뭐 저희가 제가 사전 인터뷰에서 말했듯이 이미 결과는 정해져 있었고 뭐 보여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네 뭐 얘기 뭐 할 예. 수가 없네요. 뭐, 그렇죠. 이렇게 자, 이 여유? 여유죠 여유. 예. 예, 아, 예.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이제 그 분위기가 좀 예, 그 궁금한데요. 네. 그 특히나 이제 2세트에서는 좀 패배를 했습니다만은 예, 그래도 그 순간에 이 키를 한번 각성기 이후에 잡아냈잖아요. 그래서 동점까지 만들어냈을 때 그때 약간 좀 어땠나요? 그때 사실 동점이 될 줄도 몰랐는데 궁극기가 잘 들어가고 그 건슬링어의 후속타도 잘 들어오면서 동점이 돼서 저희도 속으로 소리를 질렀고요. 근데 뭐 아쉽게 졌지만 그때의 그 흥분감으로 인해서 최후의 승리로 이어지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드린 POG는 쉴드러 선수인데 쉴드러 선수가 생각하기에 아 내가 POG를 받을만 하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오늘 전체 경기에서 누가 좀 제일 잘한 것 같습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제가 제일 잘한 것 같고요. 아 예. 네. 1세트 때는 그때 POG를 받았던 승리 선수가 네. 조금 더 그때는 잘 케어를 해주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 오늘 이 쉴드러 선수 인터뷰 네 굉장히 잘하시네요. 정말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의 8강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는 사실 이번 로얄 로더스에 제일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선수들의 자신감이에요. 네. 항상 인터뷰 때 자기가 제일 잘했대. 아, 저 자리에 아무나 서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요. 이제 통제도 안 돼요. 나 불려온 거 약간 다수결이나 아니면 인기 기준 아닌가. 아닌데 진짜 저 정도의 자신감이 있으니까 또 대회에서 나와서 승리도 거두고 8강도 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자신감이 이제 있어야 사실 그 경기에도 뭐 긴장하지 않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잘 드러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오늘 퍼스트 팀이 이제 조 1위로 올라갔고 신보넬라 퍼샷이 쉴드러 선수의 그 자신감 못지않은 그런 경기력을 통해서 최종전에서 살아남았습니다. 네, 이렇게 두 팀이 또 8강에 합류를 했고요. 이제 남은 자리가 딱 두 자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D그룹의 경기는 내일 펼쳐집니다. 바로 내일인데 이제 나머지 팀들이
바라볼 가장 요주의 팀이고요. 예. 뭐 요 운동을 토대로 해서 루네장인 망고 이 두 팀도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는 팀이라고 들었습니다. 어 그래요?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일단은 뭐 그 요 운동 선수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이제 경쟁전 그 랭킹이 상위권인 네, 그런 선수들로 네. 또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요 운동의 이 요맹이 선수가 또 배틀마스터 굉장히 잘하고 또 루네장인 망고 팀 같은 경우에는 이 동호 선수랑 약간 그 지난 시즌에 같은 팀이었었던 요카멘트롤 선수가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 서로 약간 또 잘 알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심리전이 치열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네 역시나 이제 이에 맞서 또 그 아래 있는 총카라프 팀, 파이리 팀, 총카라프 같은 경우에는 차차이 선수의 이런 또 바드 플레이도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각 팀의 뭐 특히 A그룹이 뭐 죽음의 존에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 안에서 또 이렇게 뜯어보면 그 안에서 숨어있는 강자들이 또 있거든요. 네. 사실 그냥 경기 개수나 선수들이 가장 고생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C조도 죽음이에요. 예, 아 그러네요. 그러네요. 예, 오늘 뭐 그냥 다 끝까지 가고 사실 아까 저희가 퍼스트가 2조에서 굉장히 유력하다 말씀드렸고 그대로 이어지긴 했지만 첫 그 경기에서도 1대1 구도로 가면서 마지막까지 갔잖아요. 네. 이런 게 확실히 이번에 로얄 로더스에서는 뭐 조합과 클래스를 섞어서 조합 만들어서 싸우고 그 작전대로 이루어졌을 때 항상 업셋은 일어날 수 있다. 이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유, 그러니까요. 오늘 정말 진짜 단 한 세트도 빠짐없이 모두 다 꽉꽉 눌러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린 것 같습니다. 자, 내일도 역시 낮 2시에 경기 펼쳐집니다. 16강의 마지막 D그룹의 대결 어떤 팀이 8강 진출을 만들어낼지 기대하고 지켜봐 주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